궁금하니까 한번 보죠. 자, 이혼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물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복권에 당첨이 됐으면은 그 금액은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OX로 한번 들어볼까요? 야, 하나, 둘, 셋. 자, 된다, 안 된다? 요거 되죠. 남편의 용돈. 네. 만약에 탔어요, 아내한테. 그 용돈을 샀어요. 그건 제 겁니다. 제 거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도 재산에 포함이 되니까. 그건 제 겁니다. 자. 안 된다 그랬는데요. 네. 부부지간에 정이 얼마나 많이 쌓였고 정으로 사는 건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기여도 따지고 그게 무슨 부부예요? 그냥 같이 그래도 한 배를 타고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나눠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답은요? 안 된다입니다. 된다라는 희망을 갖고 싶지만 안 된다인데요. 그거는 이제 왜냐? 기여도가 없다가 정답입니다. 아, 기여도. 우리가 기여도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냉정하다. 이제 오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오해가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서 투입해야만 기여도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됐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결혼해서 1년 이후면 기여도를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권에 내가 어떤 기여를 했느냐라고 따져봤을 때 복권 사는데 한 달, 두 달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돈이 적게는 2천 원에서 만 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해서 아까 정확히 지적을 했듯이 자기 용돈으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 기여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현재 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 결혼 20년 차 부부가 남편이 복권을 샀는데 22억 원의 복권이 지급이 됐습니다. 실제로? 예, 이걸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아내가 이혼하면서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안타깝게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기여한 부분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이혼 재산 분할.